실수요자 27번이요. 수열 AN의 첫항부터 NN까지 합이 SN일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우리가 보통 수열, 아까 선생님이 수열에서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AN을 구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근데 AN을 처음에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별로 없고 SN만 주어질 경우에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SN은 원래 SN이라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쭉 해서 AN-1 플러스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SN에서 SN-1을 뺀다고 해봐. 그러면 SN-1은 A1, A2 그래서 쭉 가서 AN-1까지 더한 거니까 위에서 아래씩 이렇게 빼면 다 지워지고 얘만 남겠네? 그래서 SN-SN-1로서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 규칙이 있는데 얘는 항이 두개 이상 돼야 돼. 항이 한 개면 A1, A2랑 A1을 뺐을 때 요게 되는 거지. 항이 한 개야. 그럼 A1에서 뭐 A0를 뺄 수는 없잖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N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조건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A1을 궁금해 할 텐데 A1은요 무조건 S1이 A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두 개가 다르다. 보세요. 네, 이두 개가 다르면 뭐가 A1이냐면 얘가 A1이야. 이해됐어요? 다시 SN-SN-1로 구한 AN과 S1은 A1이란 식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구한 A1이 있고 여기서 구한 A1이 두 값이 달라. 그럼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라고 해. 얘는 항상 N2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둘이 같을 경우에는 얘는 1부 A 첫 항부터 수열이 되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죠. 뭐 등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 그래서 SN에 대한 식이 나오면 SN으로 AN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보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고요. 일대 SN SN-1은요. O의 N-1 빼기 O의 N-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져서 O의 N-5의 N-1 이렇게 됐죠. O의 N-1로 묶을 수 있어요. O의 N-1 그러면 O-1 이렇게 된다. 이해돼? 이해돼? 얘는 O, 얘는 O 곱하기 O의 N-1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O의 N-1을 묶는다. 그래서 얘는 결국 4 곱하기 O의 N-1 얘가 AN이 된다. 첫 항은 4고 공비는 5인 등비수열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구한 것은 N이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S1은 AN을 통해서 다시 AN을 구한다. AN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S1 해보면 S1에다 1을 넣어. 그럼 얘는 5의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4. 얘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수열이고 첫 항은 4. 그리고 5의 N-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첫 항까지 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다를 수가 있어요.